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충북 단양구 단양읍 천동리에 있는 천동 동굴을 찾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억 5천만 년 전에 생성된 석회암 동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 두 곳을 꼽으라면 바로 이곳 천동 동굴과 고수동. 이곳은 1976년에 우연히 발견되어서 1977년부터 발굴 조사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굴의 총 길이는 현재까지 470m 정도 개방이 되어 있고 높이는 5-6m, 폭이 4에서 10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동굴을 관람하다 보면 아주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모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동굴 중에 하나의 석회암 동굴. 중앙에 이렇게 반올형의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의 30m 정도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극락 세계의 지하 동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석과 석순과 석주와 종류관이 숲처럼 쌓여 있습니다. 거의 동굴 밀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름다운 쟁반 같은 반올형의 꽃장식이 된 동굴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경이로울 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굴을 관람하는 데는 성인 기준으로 6,000원 정도 됩니다. 정말 종류석과 석순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중앙에 있는 엄청나게 큰 이 석순을 보세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은 충북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에 있는 천동 동굴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